신한금융지주가 옛 ING 생명인 오렌지 라이프를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KB금융지주에 내줬던 자산규모 1위 금융사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상현 기자. 김상현입니다. 예, ING 생명을 얼마 인수한 겁니까? 네, 신한금융그룹이 오렌지 라이프, 옛 ING 생명을 2조 2,990억 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했는데요. 지난 2007년 옛 LG카드 인수 이후 11년 만에 대형 인수합병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이 오렌지 라이프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매각 협상을 벌인 지 10개월 만에 결정이 된 건데요. 신한금융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라이프 투자 유한 회사가 보유한 오렌지 라이프 지분 59.15%, 4,850만 주를 주당 47,400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오렌지 라이프는 내년 초 정도에 신한금융의 14번째 자회사로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금융 입지가 더 커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신한금융은 이번 인수로 금융그룹 1위 타이틀을 탈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신한금융은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최근 9년 동안 차지했던 업계 1위 자리를 지난해 KB금융에 내줬는데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2위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신한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 7,956억 원, KB금융과 비교해 1,194억 원이 모자랐는데요. 이번 인수로 연간 기준 신한금융의 순이익이 2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신한금융의 순이익이 KB금융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